기획안에 대한 결과를 추려내는 게 이제 운행의 목적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사실은 다 업계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계속 이제 모일 건데 한 번은 잘 소개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했었던 이재동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프로게이머 네, 레드라이프 홍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스포츠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스포츠 준비하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트로 네, 게임 회사가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활동하고 있는 권진입니다. 여러분, 브이인들이라서 보실 수 있겠지만 코리아에서 포켓몬을 줍니다. 3D 오브 배틀러 중에서 XY 제품 3개만 했습니다. 30만 원 정도 쓰게 됐죠. 소개해주신 게임들 쭉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e스포츠라는 게 경쟁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경쟁 요소가 되게 치열해야지 사람들이 보는데 열광하고 재밌게 느껴지는 거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이 행사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VR e스포츠가 아직 시작도 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야 되고 좀 캐주얼하게 다가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리듬게임 종류로 일단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왜냐면 보기에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다른 FPS 게임 뭐 8대8 같은 그런 경기는 어떻게 구현할지를 모르겠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16명이 그런 걸 쓰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해야 될 텐데 그게 약간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밖에서 봤을 때는 VR 게임 선정의 기준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나는 멀티플레이가 가능할 것, 두 번째는 전략성이 있을 것. 근데 사실은 딱 그거에 맞는 게임은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전략성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운영이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근데 이번 쇼케이스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사실은 e스포츠화를 한다는 건 컨텐츠 즐기는 게 아니고 컨텐츠를 즐기는 것을 대결을 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 뭐 e스포츠 관련해 VR 관련해 가지고 FPS 게임 대회를 해봐도. 사실 화면상에 보이는 화면 화려해도 플레이어들은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이런 어트랙션에 묶여 있다든지 네, 그 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수가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아. 우리가 미래에 생각하는 e스포츠는 이럴 것 같아. 네. 예. 그렇게 아예 그냥 좀 그 시나리오를 짜고 그 그래픽적인 것도 동원해서 좀 보여주는 게 쇼케이스에서 더 맞지 않느냐. 하나의 게임이 e스포츠화가 됐을 때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사실 e스포츠화가 되기까지 한 세 가지 정도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이게 장시간 동안 인기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게임상의 가치로서 봤을 때는 일단 정해진 룰이 있어야 되고 인게임상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블록을 파괴하고 리듬을 맞추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그 정해진 여러 가지 좀 복잡하지만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경쟁 요소 아까 말씀하셨죠. 최종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경쟁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쟁 요소는 좀 다양할 수는 있어요. 점수를 내서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서로 전투를 벌여서 상대를 죽여서
이렇게 뭐 배틀그라운드처럼 해서 경쟁 요소를 사는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의 어떤 그 목표물을 움직여서 아니면 기지를 점령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게임을 계속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사에 있나가 일단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 먼저 그 e스포츠 하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저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선은 대중이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렵고 딱 봤을 때 뭔가 좀 심하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확 땡기는 게임.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여기 움직일 때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대회를 쇼케이스 때 들어왔는데 뭔가 그 레이저 쇼 할 때 그 의상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면 혹은 퍼포먼스에 따로 이제 점수 배점을 따로 줘가지고 그냥 기존 그냥 앉아서 이제 게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멋들어지게 해서 보여주는 게 있었으면 아마 이 VR을 처음 보신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이런 매력이 있구나 하고 좀 빠져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저도 사실은 좀 FPS가 됐건 어떤 장르가 됐건 구미가 그렇게 당기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면서 아무래도 현재 마우스와 그냥 모니터, 그냥 그 좋은 모니터 그리고 키보드로 하는 것보다 뭔가 다가오는 것들은 사실 개인적으로의 느낌으로서는 아주 많이 약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총을 쏠 때도 마우스보다 현재 좋은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마음대로 따라오는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게임을 불편하게 하는 느낌 현재까지는 받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VR 게임을 재밌게 봐야 하는데 누군가가 해놓은 영상들을 막 틀어봤더니 별로 재미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VR e스포츠가 제대로 되려면 VR 일단 관중들이 VR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일단 먼저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들었었고요. 일단 저는 어제 제가 이렇게 또 찾아보면서 딱 하나 마음에 든 게임은 비트세이버 하나였어요. 여기 와서 본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는 유일하게 마음에 든 게임은 그냥 이제 이런 리듬 게임 정도였었고요. VR 회의를 하는데 VR을 직접 체험을 해보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너무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가봤어요. 근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비트세이버도 어제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팔이 너무 운동을 안 했나 팔이 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곰곰이 이 VR e스포츠로 가기 위해서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대전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이게 보기에 e스포츠니까 보기에 승부 느낌이 강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짜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앞서 김정민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객들이 보는 그래픽이 어떻게 다가와지느냐, 그래서 차라리 좀 더 직관적인 레이싱이라든지 리듬 액션 이쪽으로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봤었어요. 레이싱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 언급해 주신 레이싱 게임 중에 지금 저도 지금 이거 다 잘 몰라서 이 다자간 모드가 있는 게임 지금 있나요? 프로젝트 카스2는 스팀에 올라가 있고요. 그것도 네. 이제 멀티가 가능하고 실제로 재밌는 거는 맵을 에디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에디팅을 맵을 바꾸는 건 아니고 네. 거기다가 문구를 넣고 할 수 있어서. 멀티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4대 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약간 좀 약간 VR 자체가 많이 소스를 먹어서 멀티를 누리면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저는 두 명도 충분히 가능하다. 두 명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딱 두 명 정도. 아니면 나머지는 NPC를 넣고 그냥 돌리고 그리고 실제로 두 명에만 집중을 해서 카메라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전하는 이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시청자들도 VR로 시청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큰 의문이었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제 120mm 정도의 화면으로 본다면 어지럼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해결되지 않으면 FPS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배제를 했고요. 어린 아이들이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편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게임들을 보면 뭐 롤이나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걸 보면 좀 게임을 하고 아는 사람만 재미있지 보는 시점에서는 아예 그런 플레이를 모르면 아예 그냥 채널을 돌리거나 그런 형태가 많거든요. 뭐 제가 지금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이기도 하지만 레이싱 게임이나 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란투리스모 스포츠나 뭐 패시스키라고 해가지고 뭐 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를 뭐 타임어택 모드로 해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정토림 게스터께서 말씀하신 프로젝트 카스트도 이미 대회가 있을 정도로 인증을 받은 거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술력 같은 걸 보여주려면은 이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일단 FPS도 생각해봤지만 좀 멀미도 있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고려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레이싱 게임인데 말씀을 주셨듯이 뭐 그란투리스모도 있고 뭐 프로젝트 카스트도 있고 저 게임을 보면서 아 저런 플레이가 되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정도. 네, 알겠습니다. 거의 의견들이 계속 이제 뭐 몇 개의 IP는 거의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저희가 빨리 IP사와 연락을 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말대시라고 회의는 이렇게 좀 정리한 걸로 하고요. VR이 이제 저희 생활에 다가온 지 벌써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VR 관련돼서 관심들은 많지만 어떤 기계를 접할 수 있는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저가형 장비 그리고 고급형 장비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VR이 점차 저희 생활에 좀 더 다가오고 저희 생활의 여러 분야에 VR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R이 이제 유행되기 시작하고 나서 같이 게임했던 애들과 놀러 가면은 VR 카페 같은 데 좀 종종 가거든요. 그때 이제 외출하게 되면은 해보고, 그 외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접하면서 재밌어 보이는 게임을 이렇게 점 찍고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의 이러한 회의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VR e스포츠의 시작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를 가장 짜릿하게 만드는 e스포츠는 VR e스포츠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